안녕하세요. 인생이 모자쿠치 독성어의 귀장스 대표 리더 이용입니다. 소비자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마케팅의 비밀 캐시버타이징 습관 챌린지 그 31번째 지갑을 열게 하는 비밀 12번째 프로 디자이너에게 의뢰하라 라는 주제로 세 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망치가 있다고 다 목수는 아닙니다. 선수 세일즈 자료를 디자인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둘째, 온라인에서 디자이너를 찾기로 했다면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셋째, 한 푼이라도 쓰기 전에 샘플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프로 디자인에게 의뢰하는 이 내용은 이와 하는 광고는 프로로 해야지 아마추어로 해서는 축도밥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좀 안다고 해가지고 직접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광고는 너무 아마추어급이라 학생이 디자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당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일즈할 때는 당신의 이미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그래픽 면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만으로도 매출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지역 광고 대행사에 전화해서 아트 디렉터나 광고 제작 감독을 바꿔달라고 한 후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용규라고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그마하게 사업하면서 광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프리랜스 디자이너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보통 디자이너 여러 명과 함께 일합니다. 따라서 몇 명을 소개해 달라고 하십시오. 온라인에서 디자이너를 찾기로 했다면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그가 가격을 얼마나 청구하는지, 또 시간당으로 하는지, 프로젝트 끝당으로 하는지 질문하십시오. 많은 디자이너가 당신의 회사 크기를 감안해서 비용을 청구합니다. 금전적으로 빠듯하다면 그래픽 아트 학원에 전화를 하십시오. 이들은 보통 저렴하더라도 그 일을 하게 되어 열광하는 학생들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푼이라도 쓰기 전에 샘플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어떤 샘플은 생각보다 훌륭하겠지만 또 다른 샘플은 당신을 공포에 질려 도망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는 프로 디자이너에게 의뢰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좋은 영상을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